지금 아는 동생 두 명하고 여기 몽콕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지금 광란에 질주를 하면서 지금 춘안에 있는 까이뽕의 매운 닭 볶음탕 지금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몽콕에서 춘안 갈 때는요 전철 타도 되는데 몽콕에 있는 라간플레이스 옆에 있는 미니버스 종점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가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춘안에 도착했고요. 춘안이 의외로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춘안 쪽 한번 오시면 좋겠고요. 어쩌면 6월달부터는 이제 한국의 성공으로 항공편이 많이 재개된다고 하니까는요. 한번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식당에서는 지금 줄을 서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고요. 앞쪽에 있는 식당도 안에 손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닭볶음탕도 있고요. 이런 꼬치 메뉴도 굉장히 맛이 있는 그런 식당이고, 여기는 참고로 주류 라이선스가 없어서 맥주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여기 샵에서 이제 맥주를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우삼 시우삼. 지금 식당 안에 모습입니다. 안에는 시원한데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게에서 맥주를 시킬 때는 여기 칭따오 맥주가 25불인데 정작 6병을 시켜야지 이런 이제 얼음통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래. 네, 얼음통은 아사인데 맥주는 칭따오 맥주입니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은 줄을 쓸 뻔했습니다. 요 직원 옆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이쪽에서 이제 술을 주문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서빙을 해주는 직원입니다. 예, 닭꼬치가 나왔습니다. 치즈에 버섯을 입힌 꼬치도 나왔습니다. 맛있어 보이잖아. 가지 요리도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어우, 향은 정말 끝내줍니다. 오늘 진짜 이열치열 쩔어. 지금 손님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